원인 불명의 몸살이 찾아와 고통스러운 밤을 보냈다. 내 몸이 왜 이러지? 와, 어제 왜 이렇게 아팠지?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상하게도 시력이 엄청나게 좋아졌고 눈이 좋아졌어? 멸치 같던 내 몸에 근육이라는 게 자리 잡았다. 오, 이 멋을 빛봐. 오, 나 몸 왜 이렇게 좋아졌어? 오, 코미한테 불려가지고 스파이더맨이 된 거야? 그렇다. 난 스파이더맨이 되었다. 진정한 스파이더맨이라면 거미줄 정도는 아주 능숙하게 활용을 할 줄 알아야지. 그래서 내가 이 끈끈이 거미줄을 만들었어. 이 끈끈이 거미줄 과연 활용도가 괜찮을지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지. 일단 첫 번째는 지폐 가져오기다. 자, 선배님들처럼 발사를 해보도록 하지. 다음으로는 두 개를 이용해서 내 안경을 아주 손쉽게 가져오도록 하지. 충분히 연습했으니까 가능할 수 있어. 완벽해! 가자! 그렇지! 완벽하게 가자! 안경 가져오도록 하지. 마지막으로 스타크 씨의 저 안경을 헬멧에 들어보도록 하지. 이번에는 좀 더 많이 활용을 해야 되겠어. 정확도로 완벽해! 자, 오케이! 됐어! 거미줄이 완성됐어! 끊어! 응? 응? 일어나! 아, 죽어! 어! 스타크씨! 저 사람이 어떻게 이거 다 부셔놨어! 어떡해! 지금까지 스파이더맨 선배님들은 항상 꼬리표가 있었는데 바로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. 나도 친절한 이웃이 되고 싶은데 어디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없나? 오케이! 이겼어! 어우 너무 열심히 했나? 목이 아프지? 안 말을 해줄 사람 없나? 스파이더맨 뭐 하시는 분이에요? 제가 아픈 뒷목을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스파이더맨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 제가 아픈 허리를 낫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요? 전 친절한 이웃이니까요. 편안히 가셨고. 스파이더맨 진짜 아닌 것. 도와줘 아이언맨. 아 무거워. 이거 들어줄 사람 없어. 아 이럴 때는 왜 스파이더맨 없는 거야. 도와줘. 스파이더맨 제가 그 맛있는 멜론을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요? 스파이더맨! 진정한 스파이더맨이 되기 위해선 날아오는 총알도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감각이 필요하지. 나한테도 그런 감각이 있을까? 한번 시험해봐야 되겠구만. 미셸! 미셸! 도와줘 미셸! 왜 필요? 미셸, 거기 옆에 조그만한 총이 있을 거야. 그걸로 나한테 쏴줘. 제정신이야? 진짜야. 내가 감각으로 피해봐야 되겠어. 알았어. 어이구. 지금 바로 쏴주지. 그걸로 좀 부탁해. 로저. 로저! 목소리가 이상한데. 오케이, 피터. 자, 3, 2, 1 해줘. 알았어. 무서워. 3, 2, 1.
내 가격 봤어? 난 이제 완벽. 아 잠깐. 나 이제 완벽한 스파이더맨 되기 일이야. 한 걸음을 앞 걸음 갔어. 이번에는 안 보고 뛰어. 로저 대. 미셸 잠깐만. 미셸 나 잠깐만. 나 지금 재미 붙였어? 나 잠깐 스파이더맨 해줘. 알았어. 그래, 스파이더맨이라면 벽을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갈 능력쯤은 있어야 하지. 과연 나도 벽에 붙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? 해보자. 손이 붙는 느낌이 나. 아주 찰싹하고 붙었어. 이쪽 손도 찰싹하고 붙었어. 준비 운동을 안 해서 그래. 준비 운동부터 하자. Heroes are not born. They're forged in darkness. Shaped in battle. Defined by sacrifice. 그래. 이제는 올라갈 수 있어. 해보자. 가벼워. 몸이 가벼워. 경치가 너무 좋구만. 역시 나도 진짜 스파이더맨이 된 거. 와! 점심 맛있겠다. 여기서 미셸. 고마워, 피터. I love you so much. 진정한 스파이더맨이라면 거미줄 정도는 아주 능숙하게 활용을 해야 할 줄 알아야 돼. 쩍쩍. 죄송합니다. 그럼 라디오 스파이더맨. 스파이더맨 뭐야? 진짜 스파이더맨. 다리 왜 그러는데? 다리가 아프신 것 같잖아. Thank you. 뭐 파커 아니. 아 저쪽이야. 피터로 하라고. 피터로. 고마워 피터. 아, 너무 쿠글리시 아니야?